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에 김연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STO 관련 이슈를 한번 짚고 왔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뭐 통과가 되지 못했고 이제 22대 국회 시작이니 뭐 관련된 이슈 좀 간략하게 먼저 짚고 갈까요? 네, 오늘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21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 역시 무산됐습니다. 이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에 대한 그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랑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어제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었고요. 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앞서 작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고요. 이후 업계는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STO 법안은 여야 간 정쟁 속에서 막판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됐습니다. STO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조각투자업체와 증권사들 이런 업계들이 앞다퉈서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사실상 법제화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업계는 우려와 실망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내실을 갖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TO가 처음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또 움직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STO 관련 이슈가 좀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다른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국회와 함께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금융투자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망감을 많이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금융권에서 STO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주요 증권사에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은행이나 NH농협은행 등 은행권도 STO 관련한 TF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업계는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이면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제화가 물 건너가면서 신사업을 확장하는 것에는 잠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이런 민생법안과 같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엔 물론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이 STO 법안처럼 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이런 법안도 좀 잘 챙겨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STO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분도 만나봤는데요. 정부와 국회 금융 선진화 의지를 믿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제화에 따라서 시장 활성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증권사 관계자는 이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 미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중 한 곳이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인데요. 이 미술품 조각 투자 상품은 현재 투자 계약 증권으로 시장에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상품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업계에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발행되고 있는 미술품 기반의 투자계약증권은 온전히 이 기초자산사, 즉 조각투자업체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완전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활성화된 거래시장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증권을 청산하기 전에 유동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와 국회 입법 환경이 서로 발맞춰가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TO 업계에도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내부적으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처럼 사실 제도화가 돼야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어떠한 계획을 세울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뭐큰 증권사들이나 뭐 투자사들이 이 정도라면은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STO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사실 지금 그죠? 많이 어려워하고 있을 텐데요. 기존의 이 혁신 금융 서비스나 투자계약증권 발행사가 아니라 STO의 법제화를 기다렸던 업체들은 지금 사업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형사의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그나마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자금적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STO 관련 사업 스타트업들은 법제화 이후에 다시 사업에 나서거나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기반이 다져진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의 경우 법제화 이후에 사업 안정화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조각 투자 업체들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다만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통로가 제한적이어서 시장 활성화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STO 법안 통과만으로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충분히 법안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입법 등으로 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업체,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 관계자는 이 한국의 앱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다양한 조각 투자가 토큰의 형태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지 어떠한 뭐 좀 가시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인 흐름. 네. 이 법안 통과가 아무래도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고 있다 보니 관심도는 확연히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 증권가는 발행사들과 협력하고 미뤄진 법제화에 대비해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인가를 받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한창입니다. 하나증권의 경우 올해 다수의 STO 예비 발행사들과 함께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비상장 투자 플랫폼 오픈트레이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비상장 기업의 증권 유통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디지털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STO 비즈니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도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은행과 조각 투자 업체 간의 협업이 눈에 띄는데요. 은행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STO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고객이 우리은행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통해서 자산을 유동화하여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 스탠다드와 토큰증권 상품 개발에도 나섰는데요. 양사는 이달 STO 관련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협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STO 시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조각 투자사들과 금융 투자 업계는 STO 관련 협업을 진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 투자 사업자의 경우 신규 청약을 진행할 때 예치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금융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증권사나 은행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은행이나 증권사는 이를 통해서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 STO 시장이 성장하면 금융권은 연계 상품을 통해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 업계와 조각투자사들이 협력해서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STO 쪽으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오면은 증권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STO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STO라기보다 조각투자라고 네. 많이 불리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미술품, 소, 네.
그리고 뭐 명품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물 자산 등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항공기 엔진에 투자할 수 있는 STO 상품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금융 기반의 신탁 수익 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번 샌드박스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첫 사례여서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안정적인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예비 엔진 보유를 항공사에 권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는 자금 여건상 100억 원을 웃도는 이 스페어 엔진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갤럭시 머니트리는 이 부분에서 사업성을 엿봤는데요. 엔진을 선매입해서 국내 항공사에 리스 형태로 제공하는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항공기 리스 금융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면 국내 LCC는 개인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은 연내에 출시될 예정이니 추후에 발행되는 이 STO 상품에 대해서 주목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혁신금융 서비스나 투자계약증권 발행사가 아닌 법제화를 기다렸던 업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 STO 관련 스타트업들은 법제화 이후에 다시 사업에 나서거나 샌드박스 혹은 투자계약증권으로 사업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업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로 이번 STO 법제화에 대한 공이 넘어간 만큼 속도보다는 법안의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돼서 시장이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도 사실은 좀 엿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